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. 오늘 브롤스타즈 시간 어떤 컨텐츠를 즐겨볼 거냐면요, 바로 빰빰빰빰빰. 지금 뭐 커뮤니티나 그 카페 같은 데서 좀 살펴보시면은 팸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저도 이 친구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니 힐러인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미쳐서요, 그 웬만한 브롤러 이상입니다. 그런데 이 궁극기가 또 힐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유지력까지 너무 좋아. 그래서 오늘 저 휴지의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사기 브롤러 햄을 가지고 한번 컨텐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이벤트를 살펴보시면은 예, 로버 럼블이 있어요. 이게 여러분들 토큰 모으기는 최고더만. 근데 이 로버 럼블 같은 경우에는 햄이 또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과연 1티어 브롤러 팸으로 토큰을 몇 개까지 모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티켓을 얼마나 그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이 한 장 찔끔찔끔 한 장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? 지금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현재 티켓 360장 빰 빰 빰 빰. 5장? NO! 10장? NO! 15? 넘어! 20장! 요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 토큰 막 싹싹싹 쓸어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오케이, 그렇다면 팸으로다가 토큰 잭팟 한번 터뜨려 봅시다! Let's go! 자, 파티 같은 경우에 오, 불이랑 제시? 어, 제시 좋다. 제시 진짜 좋다. 조합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잠깐만, 너 AI 아니지? 이름만 AI인거지? 잠깐만, 제시 상태가... 야야야야, 그래 정신 차려. 불이 괜찮을 것 같아요, 조합이. 제시가 여기 가운데에다가 그 포탑 깔아주고, 저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가운데에다가 궁극기가 힐이잖아요. 이거 5분 이상 버틸 각이 나오는데? 팸으로다가 애들 그냥 뚝딱 패줄게요. 어? 라임 오졌다. 야, 근데 불이 좀 싹 쓸고 다닌다? 야, 뭐야 뭐야 뭐야! 아니! 아, 내가 제시를 믿은 게 잘못이지. 아니 이거 뭐 시작부터 지금 거덜났네? 엄마! 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오오오오오! 야, 이거 지금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? 아, 뱀뱀뱀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. 자, 깔아 깔게요. 이거 깔고 호우 호우 질러버려 질러버려 빠. 아, 이 정도는 택도 없어요. 이거 내가 못 빵해야 된다. 이거 무조건 사수해야 돼. 야, 제시야 좋았어. 오오오, 이거 좋지 않아. 이거 좋지 않아. 이거 좋지야 않아. 13라운드 좀만 더 버티자. 그래, 근접에서 불이 마무리 지어주고. 뭐야, 제시 또 죽었어? 아니 쟤는 하는 게 죽는 거밖에 없네. 레시빙. 자, 이거 어그로 핑퐁 해줘야 돼요. 불이 죽으면 안 돼. 이거 지금 얘가 딜 다 해야 돼. 어, 깔아주고. 제시 진짜 열받네 저거. 아, 두 명이서 게임하는 것 같아요. 보라, 우리가 해야 된다. 아,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자, 3분 43초 생존했는데요. 아, 내 티켓 과연 얼마, 토큰 얼마 주실 건가요? 빠. 아, 토큰 더블러라 840? 아, 나쁘진 않은데 이 정도로 만족이 안 됩니다 저는. 에? 그래도 840 얻었으니까. 우와! 상자 달달하게 늘어난다 아주. 어, 아, 불은 되게 잘해줬거든요 솔직히. 제시가 그냥 핵트롤 수준이었어. 하는 거 없어. 아니 이거 1000 토큰 정도는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? 예.
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. 아, 그 제가 또 이게 아쉬운 게 이거 스타 파워가 없어요. 아, 이게 스타 파워가 있으면은 또 제가 공격할 때마다 주변 애들 피가 차기 때문에 상당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그래도 보셨죠 여러분들, 1티어 브롤러답게 그 가운데다가 그 힐팩만 깔아줘도 1인분 이상 할 수 있습니다. 나머지 팀원들이 좀만 받쳐주면은 충분히 시너지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이번엔 제발 근접 하나 무조건 있어야 돼. 아, 이거 망했다. 아, 발리가 제일 쓸데없는데 여기에서 진짜. 아니 저는 발리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. 아, 근접이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진짜. 이거 제가 근접 캐릭터 역할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한번 캐리 해보자. 제가 몸파까지 할게요. 궁극기 깔고. 좋아. 이거 피 최대한 많이 남겨야 돼요. 어? 아 잠깐만, 발리 좋네? 이 벽 때문에 벽 넘어서 공격이 가능하네. 야 발리야, 너 뭐 좀 해봐라. 다같이 떨자 동네 한바퀴, 아침을 찍 일어나. 오케이! 야 발리 괜찮네. 아 야 미안하다, 너 아까 충분히 하겠어. 오, 미사일 무모해. 어 제발. 오케이. 와, 요번 팀 괜찮다. 아예 내가 못방까지 하면서 피 살짝 채우고 호도도도도도도 호도도도도도도 그렇지 호도도도도 호도도도도 오 빰빰. 오케이 이거 제가 바깥으로 끌고 갈게요. 아야 아야 아야. 자 여기 던져주고. 뭐야 뭐야 지금 왜이래. 오 마이 갓! 아까랑 똑같잖아. 아 이게 팸이 스타 파워가 없는 게 좀 뼈 아프네요. 예. 아 이게 제가 공격을 할 때마다 다른 애들도 계속 피 관리가 돼야 되는데 궁극기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베스트 조합이 근거리 하나랑 저랑 그리고 원거리 한 명, 이게 베스트 조합이거든요. 방금판은 몸빵이 없어가지고 좀 애매했어. 천 토큰 노려보자 진짜. 상남자 휴지 무조건 보상은 20배입니다. Let's go. 아, 이번 조합도 망했는데? 이건 뭐 그거네? 포탑 조합이네. 제시도 건물이고 팽이도 저거 대포 던지고. 제발 좀 잘하는 친구길 빕니다. 정말로다가 피 채워주고. 잠깐만 얘 하고 있는 거 맞아? 왜 팽이 저거 금고랑 일체화 됐어요? 돈주머니 날리는 거 보니까 야 금고랑 잘 어울리네 저 친구. 와 이거 뭐야. 웃긴다 이거. 야 그래도 얘네도 좀 개념 있네. 이거 어그로 좀 핑퐁 해줘야 돼요. 헛떡떡떡떡 헛떡떡떡 헛떡떡떡. 어우 어. 아 그래도 괜찮아. 이번 판 생각보다 호흡 잘 맞아요. 얘들아 호흡하자. 호흡해. 어 내가 캐리할게 이번 판. 야 이거 포탑 조합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. 어? 자 2탄 고비가 왔어요. 여기를 넘어서야 돼. 야 이거 넘어서야 되는데 진짜. 야 공격할 안되겠다. 오 마이야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. 아 보스딜해 보스딜. 어 지금 갈려나간다. 포탑 없냐 얘들아. 43초! 제발! 궁극기! 어! 어! 자, 세 번째 포스 나왔습니다. 조금만 더!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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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, 그래도! 최고 기록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. 이번 판 안 될 줄 알았는데, 이 은근히 포탑 조합 강력하네요. 자 이번 판 과연 몇 토큰 얻을 수 있을지 봅시다. 짠! 400. 노프. 아, 좀만 더 버텼으면 1000 넘는데. 아 960, 1000을 못 넘기다니.
이게 세 번째 구간부터는 브롤러 레벨이 한 만 레벨에다가 스타파워까지 다 세 명 다 스타파워까지 있어야 좀 비벼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도 팸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, 여러분들. 이게 상자 모으기에는 이 로보럼블 이게 짱이네요. 이벤트 모드가 짱이야. 자, 그렇다면은 마지막 도전 한번 가봅시다. 아, 망했다. 아, 어. 망했다. 너네 이거 막을 수 있어? Nope. 어, 궁극기를 어그로 살짝 관리해서 nope. 이겼다 이거는. Nope. 엄마? 야! 야! 안 돼! 어, 너무 아프다. Nope. 아. Nope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 팸으로다가 그래도 토큰 아주 달달하게 땡겨보았습니다. 아니 이게 팸 같은 경우에는 영웅? 예, 영웅 브롤러인데 성능은 솔직히 신화 이상인 것 같아요. 진이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좋아요. 그리고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쉽고요. 궁극기 때문에 또 유지력도 어마무시합니다. 그래서 팸 있으신 분들은 이 로보럼블 여러분들도 티켓 많이 챙기셔서 꼭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스타즈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.